아싸. 승현아 우리 빵짓을 해. 빵짓을 해? 이게 뭐야? 너 아싸냐? 강희동에 진짜 맛있는 빵집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인사될 수 있어. 첫 번째 코스 입성. 인싸 대열에 합류하기 위한 손님들로 아침부터 이미 가게하는 만석입니다. 먼저 먹음직스러운 빵으로 시선 탐탈. 빵 진짜 맛있지? 완전 많아. 그치? 완전 맛있겠다. 바게트부터 초코가 듬뿍 올려진 크루아상까지 그야말로 달콤한 유혹. 맛있는 거 진짜 맛있어. 언니가 알아서 시켜줘. 눈으로 실컷 즐겼다면 이제 먹을 차례. 빵보다 더 독특한 비주얼의 음료가 눈길을 사로잡는데요. 10명이면 10명 모두 여기저기서 시켜 마신 예쁜요. 커피도 아니고 아이스크림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? 어떻게 먹어야 돼요? 아이스크림 올라가 있어. 다 하드라떼.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독특한 음료인 하드라떼라는데요. 인증사진 촬영은 선택 아닌 필수죠. 뽑아서 찍어야겠다. 따로 먹어도 맛있고 녹여 먹으면 더 진한 커피 맛을 느낄 수 있답니다. 어릴 때 저런 모양 하드라 그랬거든요. 진짜 맛있어. 맛있어? 일반 라떼보다 우유가 적어 커피 맛이 진한 플랫 화이트에 연유와 커피를 층층이 넣고 얼려 두 가지 맛과 식감을 느낄 수 있는 수제 아이스크림 하드를 살포시 올려주며 인싸들의 원픽! 눈으로 한 번 먹고 입으로 두 번 즐기는 하드라떼가 완성됩니다. 라떼 자체의 담백함과 그리고 하드 자체의 달콤함이 오묘하게 섞이면서 맛있어요. 하지만 이곳의 진정한 시그니처 메뉴는 따로 있었으니 누룽지 안 같아요. 누룽지 안 같아요? 네. 누룽지요? 바삭한 치아바타 빵에 직접 만든 파당금과 두툼한 버터를 올리는 일명 앙버터빵. 그런데 이곳 앙버터는 뭔가 특별하다. 진짜 누룽지처럼 바삭한 식감. 궁극의 고소함이 특징이라고요. 소리가 훨씬 더 바삭하죠. 때문에 파당금과 버터가 더욱 부드럽게 느껴진답니다. 듣기만 해도 배고파지는 이 소리. 다시 한번 감상해보시죠. 아... 식감 왜 누룽지인지 먹으면 진짜 딱 알 수 있고 그리고 버터도 엄청 두둑하게 많이 올려주셔서 이것도 진짜 짱인 것 같아요. 이게 진짜 소확행. 소비는 확실한 행복. 시각, 미각은 물론 청각까지 행복하다. 독특한 맛과 비주얼이 있는 첫 번째 코스였습니다. 저도 인싸하고